뚝뚝이들아 안녕, 구슬언니야. 예전에 언니가 올렸던 가투수 개선하는 방법 컨텐츠를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 학생들이 사랑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액이 아닌 앰플, 바이알 같은 약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 경력 간호사들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 오더를 받는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약물 계산법. 선배한테 물어보자니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주면 정말 큰일 나는 약물 계산법. 언니가 쉽게 알려줄게. 자, 오더를 받다 보면 원앰플로 처방이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 원앰플로 처방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앰플에 있는 약물을 모두 재서 주사를 해주면 돼. 내가 주려는 약물이 ECC라면 ECC 모두를 주라는 거지. 아주 간단하지. 근데 이 용량이 다르게 처방이 나면 우리 신규 선생님들 당황하기 시작해. 그럼 지금부터 언니랑 차근차근 계산해보자. ECC 용량의 약물을 0.5앰플 주라고 처방이 나면 몇 CC를 줘야 할까? 0.5가 반이니까 ECC의 반인 1CC를 주면 되겠지. 이 문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맞춰. 자, 그럼 다음 문제. ECC의 용량의 약물을 0.3앰플 주라고 처방이 나면 몇 CC를 줘야 할까? 자,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지. 반은 쪼개서 잘 넘어갔는데 0.3앰플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주려고 하는 약물의 양과 처방난 양을 곱해주면 돼. ECC 앰플을 0.3앰플 줘야 한다면 2 곱하기 0.3을 해서 0.6cc를 주면 돼. 너무 쉽지? 이렇게 쉬운 걸 선배 앞에서 말 못하고 주눅들어 있었지? 이제 그러지 말자. 자, 다시 한번 해볼까? 4cc 용량의 약물을 0.8앰플 주라고 처방이 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 4 곱하기 0.8 해서 3.2cc. 자, 이제 잘 알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응용. 자, 생리식염수로 희석해서 줘야 하는 약물은 어떻게 줘야 할까? 약물만 다이렉트로 주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생리식염수로 희석을 해서 주는 약물들이 생각보다 많아. 예를 들어 페니라민 같은 경우 약물 용량은 2cc지만 생리식염수 8cc를 합쳐서 총 10cc로 만들어 주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헷갈려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주려는 약물이 2cc가 아니라 이제는 10cc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원앰플을 다 줘야 한다면 10cc, 0.6앰플을 줘야 한다면 10 곱하기 0.6을 해서 6cc만 주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램 또는 미리그램으로 계산되는 약물을 보자. 그램이나 미리그램으로 되어 있는 약은 보통 항생제가 많은데 주치의가 환자에게 들어갈 용량을 계산해서 처방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1g짜리 트리악손 0.7 바이알이 처방이 났다면 우리가 AST를 뜨기 위해서 생리식염수 5cc를 믹스했을 테니 앰플 계산과 마찬가지로 5 곱하기 0.7을 해서 3.5cc만 주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주치의가 계산을 하지 않고 메시지로 처방을 낸다면 우리도 계산하는 방법쯤은 알고 있어야겠지. 트리악손 1g 퍼 바이알 중 350mg을 주라고 처방이 되었다. 자, 이런 경우에 환자에게 몇 cc를 투여해야 할까? 항생제 용량이 1g이니까 역시 AST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5cc 믹스했겠지. 총 용량은 5cc로 두고 계산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1g을 1000mg으로 환산하고 비례식을 세어보자. 1000 대 5는 350 대 X. 여기서 X가 내가 줘야 하는 약물의 용량이니까 정답은 1.75cc가 되는 거지. 자, 한 번 더 해볼까? 트리악손 1g 퍼 바이알 중 550mg이 처방이 되었다. 환자에게 몇 cc를 투여하여야 하는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똑똑이들이 한번 풀어봐.
공식은 앞에 문제랑 똑같이 세워주면 되겠지. 1000대 5는 550대 X. X는 2.75니까 2.75cc가 정답이야. 다 맞았지? 오늘은 일반적인 약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줘. 그럼 언니가 모아서 또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똑똑이들이 더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언니가 도와줄게.